주세요. 먼저 우리 박찬희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2타점으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. 홍창기 선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자, 우리 먼저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이제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역전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홍창기 선수 이제 손 선수 단상에서 좀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이제 관중들 많이 이렇게 오시면은 경기를 더욱더 좀 즐기는 모습이 예, 보입니다. 오늘 경기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저희 선수들도 힘이 많이 나고 네, 내일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내일 많이 오실 거죠? 아, 감사합니다. 자, 뭐 작년에 골든글러브를 받았었는데 올해도 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? 뭐 받으면 좋겠지만 뭐 지금 성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, 홍창기 선수의 성적 올리면 우리가 응원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리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내일도 저희 열심히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네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멋진 인터뷰 때문에 홍창기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홍창기 선수.